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표적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지만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난 가나에서 일어난 두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냈듯이 두 번째 표적 또한 동일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었던 유대인의 이야기, 비록 정통 유대인이 아니지만 오직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 다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이지만 오직 말씀만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먼저 43절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라고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의 열렬한 요청에 이틀을 더 유하셨지만 그렇게 환대받던 장소를 등지고 떠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게 45절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그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을 보고 그를 영접합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신앙의 기초는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질책합니다. 이것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았지만 오직 사마리아 여인의 도전과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영접했던 사마리아인들과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도 표적과 기사를 따르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오늘 하루 기적보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47절을 보면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그의 아들은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직접 34km 떨어진 그곳에서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자식의 병을 고쳐달라 말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만 따르는 사람들을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선포하십니다. 왕의 신하는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구보다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믿음의 경험은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기적을 기대하지만 기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기대처럼 해결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고난을 통과하는 프리패스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결국 일을 이루실 주님을 보며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가난 혼인잔치의 기적이 철저히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이루어졌듯이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유 사건 또한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그 표적이 일어난 때를 확인합니다. 이제 왕의 신하는 표적이 아니라 말씀에 더 집중하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의 온 집안을 변화시킵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진정한 기적은 사람의 굳건한 마음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기적만 바라기보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성숙한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예수님을 향해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표적과 기적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사모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신하가 비록 표적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도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의 현장이 순종할 때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그의 가정 모두가 주님을 영접함을 또한 봅니다. 진정한 기적의 시작은 말씀의 순종을 통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표적이 아닌 이 말씀에 집중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